your June teacher.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계속 몇 강에 걸쳐서 뭘 알아보고 있어요? 완료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완료 시제의 개념, 그리고 요 전 강의에서는 뭘 알아봤어요?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 뭐였죠? 경험이 뭐라고? 계속되면 완료되어 뭐가 나타난다? 결과가 나타난다. 맞아, 그랬었어요. 오늘 선생님이랑 해볼 얘기는요, 완료 시제에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보다 더 과거가?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과거는 그냥 다 과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의 순서인가요? 빙고, 정답이에요. 맞아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도 더 먼저 일어난 과거가 있고 그 뒤에 일어난 과거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순서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영어는 12 시제가 있다라고 했고, 이제는 눈 감아도 이거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단순 시제에도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진행 시제에도 과거, 현재, 미래. 완료 시제에도 과거, 현재, 미래. 그 중에서 우리는 현재 완료를 이미 공부했었고, 그리고 과거의 뭐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해서 완료 진행 시제 총 12개가 있다고 했어요. 오늘 선생님과는 과거 완료, 그리고 미래 완료, 그리고 여기 진행 시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Hello. 네. 자, 과거 완료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어떤 일이 시작되어서 과거에서 계속 이어지는 순서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과거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할 때 우리는 과거 완료를 주로 쓰죠. 자, 그러면 완료 시제의 큰 팁이 뭐였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팁. 기억나요? 한 문장을 기억하고 상황이 비슷할 때 그것을 사용하면 돼요. 그것을 기준 삼아서 생각의 고리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식을 볼게요. 현재 완료는 have, has 플러스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 있었죠. 그쵸? 기본형이었잖아요. 그러면 과거 완료는 어떤 기본 형식을 갖고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이 PP가 변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완료에서 이 have나 has 부분이 과거 완료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뭘로 바뀔까요? 맞아요. have나 has가 이 had로 바뀌어서 뒤에 동사의 과거 분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얘는 had pp네 그러면 그냥 과거 분사, 과거 완료인 거예요. 얘는 has나 have가 있네? 현재 완료. 그럼 미래 완료도 같은 형식을 갖겠죠.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The shop, 그 가게는 had closed. had, 과거, 그 다음에 pp 왔으니까 문을 닫았어요. When I got there. 아, 내가 거기에 got은 get은 어디에 도달하다 이런 얘기죠. 그 가게에 갔을 때, 내가 거기에 갔을 때 이미 문을 닫았어. 문을 닫은 거는 내가 거기에 간 거보다 훨씬 더 먼저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완료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음 문장 볼게요. He felt tired. 그는 felt, 느꼈어. feel의 과거죠. tired, 피곤함을 느꼈어. because, 왜냐하면 he had worked out. had랑 worked out 해서 pp. 그는 workout 하면은 이렇게 workout 하면은 운동을 하다라는 얘기예요. exercise. so he had worked out. 그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는 피곤을 느꼈어. 근데 피곤을 느낀 게 운동을 하기보다 전은 아니죠. 운동을 한 게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서 피곤한 거기 때문에 이 순서로 쓰면 돼요. 근데 이거 그냥 과거로 쓰면 안 돼요. 쓸 수 있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He felt tired after 뭐뭐 후에죠. 뭐뭐 후에 He worked out. 그가 운동한 이후에 그는 피곤함을 느꼈어. 이렇게 쓸 거면 둘 다 과거 완료 없이 동사의 과거형으로만 쓸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시간의 순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접속사. 그러니까 before, after, 뭐뭐 전에, 뭐뭐 후에 이런 접속사가 있으면 그냥 과거 시제를 순서대로 사용을 하면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면 과거 완료를 먼저 일어난 일에 쓰고 그 다음에 일반 과거의 형태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완료 시제도 과거 완료 시제도 부정문을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had 뒤에 not만 붙이면 돼요. 현재 완료의 부정문 어떻게 만들었어요? have, has 뒤에 not만 붙이면 됐었어요. PP는 다 똑같아요. 변하지 않는 건 항상 과거 분사가 오는 부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하려고 하면 부정문을 만들든 의문문을 만들든 아니면 시제를 표현하든 다 have, has, 요 have 가지고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have not을 줄여서 hadn't라고 줄여 쓰기도 해요. have not은 어떻게 줄였었어요? haven't라고 했었고, 그렇죠? has not은 hasn't라고 했었어요. 자,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어요? 맞아요. had 앞으로 빼고 똑같이 현재 완료랑 똑같이 had를 앞으로 주어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pp하고 뒤에 오고 뭐? question mark 물음표 잊지 말고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오, 어렵지 않네요. 그쵸? 과거 완료는 좀 심플한 것 같아요. 하지만 과거 완료도 현재 완료처럼 네 가지 용법이 있는데요. 보통 과거 완료는 아주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에 일어난 일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먼저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미래 완료 해볼게요. 미래 완료도 사실은 과거 완료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미래 완료는 어떤 때 쓰냐면, 현재부터 미래의 어느 시간까지 영향을 줄때 사용을 해요. 어렵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미래의 어느 시간까지 쭉 영향이 가는 것들을 미래 완료 시제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미래 완료 시제 그러면 선생님 많이 사용해요? 이제 특별한 경우들에는 자주 사용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완료처럼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고 형식을 알아두면 아, 이것은 미래 완료구나. 이 일은 미래에 완료가 되는 시점이 있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거 역시 한 문장을 기억하고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형식은 현재 완료가 우리 have, has 플러스 pp. 얘또 등장했네요. 자, 그러면 미래 완료는? 과거 완료는 have랑 has를 had로 바꿨어요. 그럼 미래 완료는? 미래. 어떻게? have를 어떻게 미래로 바꿔요?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데이지. will have.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에 will을 붙이고, 조동사 뒤에 뭐와요? 동사 원형이니까 will have로 바꾸면 돼요. 근데 미래랑 과거가 좋은 게 있다? 뭔지 알아요? 그 현재 완료는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 그러니까 3인칭 단수가 오면 has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한번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거 완료랑 미래 완료는 똑같아요. 주어가 뭐가 오든, 3인칭이 오든, 1인칭이 오든, 복수가 오든, 단수가 오든, 다 과거 완료는 had로 시작하면 되고, 미래 완료는 will have로 쓰면 돼요. 그래서 공식처럼 그냥 외우면 되겠어요. 자, PP에, 그러니까 동사의 과거분사가 오는 형태는 항상 같아요. 그쵸? 한번 예문 볼게요. I will have finished. 자, will have PP. My homework by 7 o'clock. 나는 이따가, 여기에 7 o'clock은 지금 이후에 오는 7시겠죠? 7시 by까지 나의 숙제를 끝낼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I will have finished my homework by 7 o'clock.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She will have come back before we start. 그녀는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before, come back,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그녀가 돌아오는 일이 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올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여기 come이 이상해요. 분명히 pp라고 했는데 왜 come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동사의 3단 변화를 외운 친구들은 눈치챘겠지만, come. 3단 변화 어떻게 돼요? come, came, come 이래서 과거분사와 현재의 원형의 형태가 같죠. 기억해야 돼. 네. 자, 그래서 함께 자주 쓰이는 표현은 미래 완료에 힌트를 줄수 있는 자주 쓰이는 표현은 until, 그 다음에 by 뒤에 미래 시점.
바이르가 우리가 보통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시점, 그 다음에 바이하고 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표현들과 will have 그리고 동사의 과거분사가 오면 아예 미래 완료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부정문 어떻게 만들어요? will 뒤에 not 붙이면 되죠. 조동사가 있는 문장들은 조동사 뒤에 not만 칙 붙이면 부정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붙이고 have pp는 그대로 오면 되죠. 의문문은요? 조동사 있는 문장 의문문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오면 되죠. 주어 앞으로 will이 오면 돼요. 그리고 have pp 오고 물음표. 선생님 여기 뭐 빼먹었는데요. 알아요. 설명해 줄게요. 자, will not을 우리 have not을 줄여서 haven't라고 했잖아요. will not도 won't 이렇게 줄여서 쓰면 돼요. 자, 여기 의문문 마무리하면 꼭 question mark 물음표를 찍어야 의문문이 완성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완료 진행 시제인데 지금 선생님이랑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를 알아봤어요. 근데 이 완료 진행 시제는 또 뭐예요, 선생님? 이게 말 그대로예요. 완료 시제가 계속 일이 이어지는 것을 진행 시제. 그러니까 진행은 뭔가 일이 계속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 보면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세 개 있어요. 이것도 각 시점에서 이 각 시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완료 시점에서 진행 중이에요. 그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어려운데요. 예, 그래서 잘 많이 쓰진 않아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이 쓰이지 않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 개념을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네, 어렵지 않아요. 자, 완료 시제 기본 폼 어떻게 됐어요? have 플러스 pp 됐죠. 그쵸?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진행 시제 우리 기본 폼 어떻게 됐어요? 진행 시제. 비동사에 동사 ing 붙였었죠. 비동사에 동사에 ing를 붙였어요. 자, 그럼 얘네를 이 진행, 완료 진행 시제 어떻게 만드냐면 그대로 더해 볼 거예요. 더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완료 진행 시제 have 그대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B랑 PP랑 합쳐지면은 비동사의 과거분사형인 been이 오죠. been. 그리고 얘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려오면 동사의 ing. 그래서 완료 진행 시제 쉽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더해가지고 그대로 have been 동사의 ing 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잉? 그쵸? 자, 여기 have를 현재일 때는 have랑 has를 쓰면 되고요.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은 됐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진행은 뭐가? 얘가 변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항상 얘를 변화시켰었어요. 그러면 얘도 had가 되면 과거 완료 진행이 되는 거네요. 헐. 자, 그러면 what's next? 다음은 뭐예요? 미래 완료 진행이네요. 다시. 자, 미래 완료 진행은 어떻게? 이 have 가지고 시제를 표현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will have been 그다음에 ing 이렇게 오면 요 완료 진행 시제 세 개를 한 방에 빵! 된 거죠. 우리 친구들 이해했죠? 자, 이 완료 진행은 각 시점에서 이 진행이 추가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예시를 볼게요. 예문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가요. 어떻게 이해가 가냐면, 자, Eric은 has been waiting. 자, has waited 하면 기다렸어 라는 얘기인데, 이 기다렸어도 예, 진행의 의미,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를 좀 강조하고 싶을 때 이 완료 진행을 쓰면 되는 거예요. Eric has been waiting for his friends for an hour. 뭐뭐 하는 동안 누구를 기다렸어요? 그의 친구를 위해서 기다렸는데 얼마 동안? 한 시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Eric은 그의 친구를 한 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게 Eric이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그렇지 뭐 I나 U가 되면은
I have been waiting for my friends for an hour. 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과거로 보면은 여기 head만 바뀌었어요. has가 head로만 바뀌고 been looking은 똑같아지는 거죠. be 동사의 pp 그리고 동사의 ing 형태는 똑같은 거예요. So we had been looking all over before we found our bikes. 우리는 얘네가 아마 이 친구들이 자전거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Before 뭐뭐 전에 우리가 found our bikes, 우리의 자전거를 찾기 전에 we had been looking all over. 막 샅샅이 다 뒤지고 찾으면서 다닌 거예요. 찾으면서 다닌 것은 우리가 자전거를 우리가 자전거를 찾기 전 시점이죠. 그래서 과거 완료가 왔고 찾는 것을 계속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진행의 형태가 온 거예요. 이것은 과거 완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My dad, 나의 아빠는 우리 아빠는 will have been working. 아, 기네. 알아요. 길죠. 길지만 will have 그 다음에 pp 그 다음에 동사에 ing로 해서 will have been working. 우리 아빠는 일해. 일하고 있어. 일하고 있을 거야죠. will이 있으니까. at the company. 그 회사에서 for 3 years. 3년 동안 일을 하고 있어. by next March. next March면은 이제 3월이 또 언제 오죠, 우리 친구들? 뭐 올해 올 수도 있고 내년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는 3월이 되면 우리 아빠는 그 회사에서 3년 동안 일하고 있는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마 내년에 6월이면 내가 12살이 돼. 이런 얘기 할 때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7월이면 나 벌써 공부한 지 5년 가까이 돼. 이런 얘기 할 때 이 미래 완료 진행 시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써야 되냐면 이 시점에서 내년도 3월에 우리 아빠가 3년째 일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도 아빠는 계속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 시제를 사용한다라고 보면 돼요. 따라 그렇게 막 되게 어렵진 않아요. 다음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완료 진행 시제를 살펴봤는데 완료 진행 시제도 간간히 우리 친구들이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했다가 영어 시제의 12 시제를 완성하는 형태로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